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시신 안매장 장소까지 바꿔가며 범행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석 달 전인 지난 5월 군산의 한 원룸에서 23살 한모 여인이 숨졌습니다. 청소나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 뒤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고 피해자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여부를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한 씨의 죽음은 이후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일당은 인적이 드문 이곳 야산에 시신을 몰래 묻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흙이 조금씩 쓸려 내려가면서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 피의자들은 두 달 뒤 시신을 20km 떨어진 공터로 옮겨와 다시 묻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 신원을 감추기 위해 약품을 뿌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로 다시 매장할 때는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서 이쪽에다 매장했습니다. 시신은 많이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혐의로 수감돼 있던 피의자 한 명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뒤 23살 이모 씨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고 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인터넷 사기를 위해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